이 에도 막부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이 특징들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 제도적으로 막번 체제라는 겁니다. 막부와 번으로 되어 있다. 막부의 땅과 번의 땅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자, 막부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쇼군이죠. 한자로는 장군. 이 대장군, 쇼군이 다스리는 게, 장악하고 있는 게 이제 막부인데, 이 막부가 그 직접 통치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쇼군 직할지라고 그래요. 쇼군이 직접적으로 통치권을 미치는 곳이 이제 쇼군 직할지예요. 그런데 쇼군 직할지 말고 그럼 다른 땅도 있다는 얘긴가? 아니 쇼군이 일본의 지배자인데 그럼 지배자가 일본을 다 다스리는 게 아닌가? 그렇죠. 아니다라는 거죠. 쇼군 직할지 말고 따로 뭐가 있어요. 뭐? 번. 번은 뭐냐면은요. 영주의 땅이에요. 영주가 다스리는 땅.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이묘의 영주. 영지. 다이묘. 다이묘가 이게 영주예요. 영주. 일본에서 에도 막부 시절에 영주를 다이묘라고 하는데 다이묘가 갖고 있는 땅을 영지, 영주의 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쇼군, 에도 막부 시기에는요, 중앙의 쇼군이 전국을 직접적으로 다 통치하는 게 아니고 지방 세력들이 갖고 있는 지방의 영주, 다이묘들이 갖고 있는 그 땅을 인정해줬습니다. 그래, 거기는 네가 다스려 라고 인정해줬습니다. 그 땅에서, 그래서 그 다이묘들이 직접 뭐 자기들이 세금 거고 수취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다이묘의 영지를 인정해주는데 이 영지를 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이묘의 영지가 번입니다. 이게 막번 체제예요. 이런 틀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뭐 막번 체제도 중요하지만 뭐 다이묘의 개념, 다이묘들이 지방에서 이 번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세력을 인정받고 있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중앙에 있는 쇼군이 전국을 다 통치를 해야 쇼군의 그 지위나 권력이 안정될 것 같은데 지방에 저희 다이묘들을 다 인정해주고 그 땅 세력들을 다 인정해주면 쟤네들이 거기서 반란 일으키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지방 세력들을 견제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산킨고타이 제도입니다. 산킨고타이 제도.